네, 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을 고백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기독교 이전에도 세례가 있었을까? 세례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기독교와 무관한 이교에도 세례의 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세례를 신입 회원들이 통과하는 문으로 이해했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은 정결하게 씻는 것을 강조했는데 예식을 집행하는 사제가 대상자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신의 용서를 빌며 관습에 따라 씻겨서 몸을 깨끗이 했다고 한다. 신을 만나려고 할때 인간이 먼저 몸을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신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는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유대인이 대상이 아니라 새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 베풀어졌다. 유대교가 전도는 하진 않지만 개종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딸 이방카도 남편 쿠슈너 때문에 유대교로 입교를 했고 미국 가수 마돈나도 주이 씨로 개종이 됐죠. 개종자가 유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할례, 세례,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세례를 베풀 때는 세 명의 증인 앞에서 또 가능하다면 산헤드린 의회원 앞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손톱과 머리를 깎은 후 알몸으로 물속에 잠겼다. 이때 율법 가운데 주요 부분을 낭독하고 예상되는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러주었다. 이렇게 세례를 거친 사람은 갓난아기나 하루 만에 태어난 아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례를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전 2세기 중엽 사회부근에 등장한 SNF파는 종파라기 보다는 수도원에 가까운 집단이었다. SNF파에서는 신입 회원들을 받아들이는데 신중을 기했다. 후보자는 처음 1년 동안 견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씻는 예식과 정결 예식에 참여하였고 다시 2년간 견습 과정을 거친 뒤에 비로소 공동 식사를 할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강조한 것은 씻는 행위였다. 식사 때마다,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마다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다. 세례 요한 역시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준 세례는 당시로서는 파격이나 다름없었다. 요한 이전까지는 역사상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요한은 유대교에 입문하려는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던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 역시 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독교인이 당연히 세례 받아야 할 이유를 밝히셨다. 베드로는 세례가 입교 허락과 성령을 동시에 받는 의식으로 설명했고, 바울은 세례가 단순히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죽음,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세례관은 중세와 종교 개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세례의 방법은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침례가 본래의 형태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받아들인다. 로마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요즘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관수식 세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교회는 이런 세례 형태도 역시 공인했다. 카타콤 벽화를 봐도 언제나 사람의 몸이 잠겨지지는 않았으며, 교훈집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생수에서 세례를 주라. 그러나 만일 생수가 없을 때에는 다른 물도 가하며, 찬물에서 불가능하면 더운 물도 관계없다.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위에 물을 세번 부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유상, 또 지역상, 날씨상, 또 형편상, 실제로 물 안에 직접 들어가는 세례가 베풀기 어려운 때에는
이제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으로, 이제 찍어 바르는 것으로 세례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비극.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다. 유대인들의 봉기에는 로마 총독들이 어느 정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로마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마치 폭도들이 나타나도록 부채질하듯 혼란을 방치하였으며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투옥하고 성전의 자금을 마음대로 남용했다. 로마 시민권과 관직을 가진 지도급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때 죽은 인원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략 3,6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로마 제국은 베스파시아누스를 지휘관으로 삼아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하던 베스파시아누스는 69년 임무 수행 도중 황제로 선출되어 로마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디도 타이터스 TITUS가 책임을 대신 맡았다. 이 디도도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됩니다. 디도는 북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공략했다. 안토니오 요새가 함락되어 해체되고 성 안에서는 살육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헤롯 왕궁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일주일 이상 피비린내가 성 안에 진동을 했다. 이때 죽은 인원이 1,100만 명이었고, 아니, 100만 명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로마 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함락 직전의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형편이었을까? 각지에서 전쟁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직접 유대인의 전쟁에 참여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 유대 전쟁사에서 그 실상을 자세하게 밝혔다. 그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소름 끼치는 비극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한 가지 일화를 살펴보자. 성 안에는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먹을 것이 보이기만 하면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열심 당원들은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감추고 있는지 일일이 옷을 뒤졌다. 허리띠, 신발, 방패에서 벗겨낸 가죽들이 사람들의 음식이 되었고 잡초 한 묶음이 사 드라크마에 팔렸다. 요르단 너머 지역에 살던 엘르아셀의 딸 마리아는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친척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다. 성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되자 그만 눌러앉게 되었다. 전시 지도자들인 시몬과 요한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귀금속과 음식은 몰수당하고 말았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다. 불쌍한 내 새끼야,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 전쟁통에 배를 고르며 사니 만에 하나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올 때까지 살아있더라도 그놈들의 손에 노예가 될 텐데, 하지만 노예고 뭐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 불안당 같은 놈들은 굶주림보다 더 잔인하니까 자, 이리 오렴. 애미가 너를 잡아먹는다고 원망하지 말렴무나, 저자들의 만행과 우리 유대인들의 비참함을 만방에 알리려고 복수의 칼날을 벼리려고 희생되는 거란다. 그녀는 칼로 아들을 찔러 반은 구워먹고 나머지 반은 숨겨두었다. 고기 냄새를 맡은 열심 당원들은 고기를 내놓으라고 그녀를 일러댔다. 그가 먹다만 아이의 시신을 가져오자 모두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다. 마리아가 말했다. 자, 이건 내 새끼야. 먹어. 빨리 먹으라고. 나도 반을 먹었어. 너희들은 일개 아녀자보다 더 용기가 없단 말이냐? 아니면 자기 새끼를 잡아먹은 어미의 앞에서 동정의 눈물을 뿌리겠다는 것이냐? 내 놈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난 이것을 마저 먹어 치울 테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전쟁이란 언제든 비극을 양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비극이 로마군의 승리로 끝난 해는 주후 70년이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다 무너졌고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전쟁 시에는 그런 일이 또 있죠.
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기독교가 새로 전래된 곳에서는 박해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조상을 숭배하는 기존의 전통과 어긋난다고 해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박해의 이유 가운데는 웃지 못할 것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때 일본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각 지역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동참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인간을 신격화하며 제단에 향을 바치는 의식을 거절하였다. 이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거부했던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동은 로마 당국이 볼때 불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박해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64년에 일어난 박해였다. 황제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를 당시 신흥 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의 소행 탓으로 돌렸다. 로마에서 일어난 이 박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박해였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후에 가해진 박해의 서곡이 되었다. 로마 역사가인 타치투스에 의하면 네로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삼았다고 한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개들에게 물어뜯기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횃불처럼 밤에 화형을 당하는 때도 있었다. 네로의 박해는 비롯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지만 분명한 박해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 데키우스 황제, 디오클레티안 황제 시대에 가해진 박해의 법적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정부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믿어오던 신들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무신론자로 비춰졌다. 게다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야릇한 소문이 쫓아다녔다. 당시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며 근친상간을 범하는 부도덕한 부류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들이 식인의 사람을 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게 된 것은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이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기독교에 익숙지 못한 로마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남자에게는 형제, 여자에게는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저녁에 비밀리에 집회를 갖는 기독교는 자연히 부도덕한 쪽으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일반인들이 볼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당의 어떤 상,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었다.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가해지는 합법적 폭력 외에도 폭도들의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박해에도 기독교의 기세는 꺾이지 못했다. 순교자의 피는 씨앗. 이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박해가 가해질수록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되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 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진리에만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면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